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미적 2에 있는 삼각함수죠. 그렇죠?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에 관련된 브랭크 괄호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요. 요러한 형태의 문제는요. 지금 브랭크 문제로 나왔지만은 브랭크 문제를 지나쳐서요. 충분히 좀 더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야. 이미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문제들이 그러니까는요. 좀 잘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요 문제 해설 보고 자 원과 그 다음에 접선 이런 문제들 그죠?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그쵸? 요거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 지금은 단순하게 브랭크 넣기지만 자 좌표 평면이 중심이 원.5예요 그 다음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3인 그러한 원이 원 C1 중심이 T컴마 얼마입니까? 6이요? 요 점의 중심의 좌표 얼마라고요? T컴마 6이야. 그쵸? T컴마 6 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3이니까 얘랑 똑같은 원이지, 그치? 그 원. 그 원이 C2. 이렇게 두 원이 있어. 그림과 같이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요. 선분 OA와 만나고, 그 다음에요. 아, 접선이요. 그쵸? L이요. C1, C2에 접하는 접선인데요. 요 L이 뭐냐면, 두 원에 이렇게, 이런 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공통 내접선. 내접선. 그죠? 자, 그 다음에, 접할 때, 길이와 양수로 접할 때, 이때, 직선 L의 기울기, 요 파란색 직선의 L의 기울기를요, T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쵸? 단, T는요, 6보단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봤더니, 직선 OA가, 이제, 브랭크 괄호 넣기니까, 직선 OA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의 크기를 알파, 자, 요각을 지금요? 요각을 지금 알파라고 했죠. 그쵸? 알파. 그죠? 다음에 점 O를 지나고 직선 L의 평행한 직선 M이 OA와 이룬 여각길 베타. 그건 뭔 소리냐면 지금 이 L과 평행한데요. 문제는 L과 평행한데 O를 지나는데 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니까 자, 이걸 해야겠네. 예술. 쉐렛. 이거 평행인가? 젠장 좀 삐뚤어진 것 같아. 됐어 그래 넘어갑시다. 자 얘랑 지금 평행하고 원점 5를 지나는 요 놈이죠 그쵸? 얘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얘 OA와 OA 이루는 갈길 베타. 베타는 뭐냐면요 요게 베타. 요게 지금 베타지 그치? 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여기 있던 빨간색 OA와 이루는 각이 베타래 그쵸? 베타 라고 하면은 이때 탄젠트 알파는 한 다음에요. 이 다음에 여기에 가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가. 탄젠트 알파는요. 뭐 간단하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요. 요게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t죠. 얘가 6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바로 t분의 6이 되겠어요. 그렇죠? 별거 없죠. 밑변분의 높이. 즉 t분의 6. 따라서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가 자리에는요. t분의 6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게 밖에다가 가자리는 얼마? T분의 6 이게 지금 가야 알겠죠? 뾰롱 알겠죠? 간단히 끝났어. 이때 직선 L이요 탄젠트 알파가 T분의 6이고 아 가자리 삐었구나 그쵸? 이건 가가 아니네 그쵸? 이걸 묻지 않았네 쏘리 탄젠트 알파를 하니까 T분의 6 이건 좋네요 그죠? 탄젠트 베타가 가야 너무 쉽다 했다 그치? 그쵸? 얘가 가다 그쵸? 가 자, 탄젠트 베타는요, 요 탄젠트 베타, 요 각도를 물었잖아, 그쵸? 이를 물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봐. 이게 공통 접선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두 원과 공통 내접선, 외접선, 그쵸? 잠깐만 설명해 볼게. 봐라. 이것도, 선생님이요, 두 원의 관계가 이게 교과서에 빠져 있는데요. 자꾸 나와, 지금. 특히 이과 문제에서요, 그쵸? 그러니까, 내접 조건, 외접 조건, 그건 뭡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이야기고 공통 내접선 외접선 잠깐 한번 볼까요? 중학교 과정에 있는 거니까 살펴보도록 하자. 자 원과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까? 하나 그려놓고 봐요. 공통 이게 공통 무슨 접선 이게? 공통 외접선이야. 그렇죠? 지금 문제는 내접선이고 이건 공통 외접선이야. 외접선 동시에 접하는데 공통으로 접하는데 외접선 바깥쪽에서 접한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알아야 상식. 원의 중심, 직각, 여기가 스몰 r. 원의 중심, 직각, 여기가 라지 r. 알아야 될 거니까 정리해 놓을게요. 봐요.
자, 이때 항상 원인이 나왔으면 항상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 달겠냐? 중심과 반지름. 그 다음에 뭡니까? 중심거리 이런 거야. 별거 없어. 그래서 중심거리 구할 수 있잖아. 파란색 여기 있니? 파란색. 파란색으로요? 삭삭삭삭 두 원의 중심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오, 이 길이 얼마? 이 길을 D라, D, D. 구할 수 있어. 이거의 좌표와 이거의 좌표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잖아. 외접선의 길은 이걸 말하는 빨간색 길이야. 얘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운. 알겠냐? 그대로 다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 길을 그대로 평행이동 다운 시킨 거 알겠냐? 다운 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보면 돼.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라지 알 빼기 스몰 알. 됐습니까? 요건 직각삼각형. 몬타고라스. 몬타고라스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이 길이가 곧 이 길이다. 알겠어요? 이해 갔죠? 따라 어떻게 돼요? 이 길이는요? 예. 네. 루트 2의 D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제곱인데요. 외우지 말라고. 이거 제곱 빼서 이거 제곱 빼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이거 나와. 알겠죠? 피타고라스. 됐습니까? 이해 갔죠? 지우고. 이번엔 공통 내접선이다. 지금이 공통 내접선인데.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이번에는요? 내접선이 있다면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요? 공통 내접선은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합시다. 샤샤샤샤 이거잖아. 그쵸? 이게 공통 내접선이 알겠어요? 이때는 알아야 할 내용이고 샥 직각 R 아 교재는 선생님이요 이거 중상 과정이 있는 거니까 아 이론 과정 찍게 되면요 붙여주도록 할게. 자, 이 상태인데요 여전히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거죠. 샤샤샤 이게 뭡니까? 두 원의 중심거리 D요. 그쵸? 원 항상 중심과 반지름. 이번 어떻게 할까요? 이 D 요 이번에 어떤 길이가 궁금한 거야? 딱 끊어서 파란색 이게 내접선의 길이야. 이 두꺼 이게 바로 내접선의 길이라고 알겠냐? 저걸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내려 내려서 직각삼각형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다운 알겠습니까? 다운 그러면요 요렇게 되면 여기 직각 되겠고 그쵸?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우리가 궁금한 거고 요 길이 얼마죠? 요게 R이고 이게 라자리니까 라지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길이는 이번에는요 라지알 더하기 스몰알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이것 이 길이는요 이게 빗변 직각삼각형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고 이번엔 D제곱에서 뭘 빼주는 거야? 보라 이걸 빼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쵸? 외우지 말고요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항상 이용한 거는 중심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을 이용해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 외접선의 길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리해서 지워버려 다시 돌아와. 문제 풀어갑시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쵸? 봐요. 그래서 자 탄젠트 비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제 봐요. 여기서 뭐야 샤샤샤샤샤샤 여기가 좀 직각 접하는 접점 또 직각 이해가 좀 말인지? 됐어요. 직각 직각 됐어요? 다음에 요 길이 얼마 요 길이요?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우리 지금 T로 표현하는 거니까 요 빨간색 길이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봐, 여기. 떠들어봐. 루트에, 루트에. T 빼기 0의 제곱, D 제곱. 더하기, 66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36. 요게 요 빗변의 길이란다. 이해갔지? 됐어요.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의 반지름과 당연히 3이죠. 그쵸? 이해갔나? 다음에요. 요 길이는 지금 요게 얼마야? 요 길이도 지금 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3에다가 얼마 더, 이거 직사각형이야. 이거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야. 3에다가 3도 1이 얼마? 6인 걸 알 수 있잖아. 그쵸? 맞아요. 따라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자 이거 제곱 빼서요 이거 제곱 빼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냐?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얼마입니까? T제곱 더하기 36 36 빼주면 T제곱 루트 씌워줘? 루트 T제곱 얼마입니까? T네요. 그쵸? 됐습니까?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요 T분 얼마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알겠죠? 이해 갔죠? 따라 탄젠트 베타 얘도 얼마입니까? T분의 6 어차피 답은 똑같았네. 그렇죠? T분의 6 솔롱 가능 구했습니다. 됐죠? 이해 갔죠? 두 원의 공통 외접선 내접선의 길이 구할 줄 알아야 되겠냐? 됐죠? 두 원의 중심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한다. 평행이동시켜서 자 이때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예, 이 세타만 알면은 말이다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TL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L의 길이 결국엔 뭡니까? 탄젠트 얼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탄젠트 세타가 우리가 찾은 정답인 거 알겠냐? 맞아요? 따라서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고 세타잖아, 그렇죠? 요거 더한 게 요각이니까 따라서 세타는 얼마니까?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 여기까지 1달러. 굿굿굿.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우리 덧셈 정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알뿔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탄알 탄베 분의 탄알 플러스 얼마 탄베. 여기까지 1달러 됐습니까? 됐죠? 근데 지금 탄젠트 알파가 얼마예요? t분의 6. 탄젠트 베타도 t분의 6이니까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t제곱분의 66에 36. 얘는요 t분의 6, t분의 6 더해주면 t분의 얼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t제곱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얼마? 36분의 얼마입니까? t제곱 해주면요 12t 이렇게 나타나.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나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야? 얘가 곧 나죠, 그렇죠? 얘가 나야, 그렇죠? 나. 됐어요? 자, 문제에서요, 가에 들어갈 게 ft래. 그럼 ft는 누구지? 여기서 이제 8개. ft는요 t분의 6이 ft입니다. 다음에요, 나에 들어갈 게 gt래. 누가 gt야? 요놈이 곧 gt죠, 그쵸? gt는 이놈이지, 그치? 됐어요. 자, 문제에서요 f7분의 g8 구하래. f7분의 얼마입니까? g8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수 끝까지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7로 주면 얼마입니까? f7 얼마입니까? 7분의 6이 f7. G8은 여기다 8로 주세요. 88이 64. 36. 빼주면 뭐니까? 예, 28이죠. 28분에 8로 주면 8, 96. 해서요. 28배, 28배 얼마입니까? 6분에, 아, 잠시만. 28배 4, 6, 24. 보네요. 96. 6으로 약 6, 4, 24. 6이는 6, 4. 또, 4 나오나요? 그렇죠? 예. 4. 따라서 계산하면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봐요. 산수는 알아서들 하시고. 이봐. 지금 문제는요, 결국에는 두 원이 나온 다음에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이야기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개정된 형태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요거를 지금 평행이동해가지고 지금 알파, 베타 해서, 요게 세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덧셈 정리를 구할 수 있잖아. 탄젠트 알파 값 충분히 구할 수 있겠고, 잘 봐, 이 형태를. 탄젠트 베타 값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시 이거를 어떤 원칙? 얘를 지금 원점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했잖아. 알겠냐? 잘 봐두라고.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대로 평행이동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잡은 다음에 탄젠트 알파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고, 그죠? 이 좌평을 쉽게 구할 수 있겠고, 탄젠트 베타 값은요,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 아까 얘기했던 공통 뭐야, 공통 내접선의 길이 알고 있으면요, 이 길이 지금 이거 알고 요 길이 구해서, 그쵸? 요거 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예, 탄젠트 베타 알면은요, 이거의 합이 이거니까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 값도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 갔죠? 요 방법, 다음에 공통 내접선을 활용했던 것, 또 아까 설명했던 공통 외접선도 나올 수 있잖아. 알겠냐? 그런 방식들을요 꼭 숙지해 둡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